마지막 강연을 맡은 전 다은인데요. 네, 언제나 시작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 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메이커 다은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메이커 다은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이면서 책을 만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메이커 페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메이커 페어는 저에게 사실 21번째 메이커 페어입니다. 서울 메이커 페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서부터 매년 나오고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정하고 세계 8개 나라 12개 메이커 페어를 돌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메이커 페어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보셨겠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걸 가지고 나와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호응이 너무 좋네요. 항상 저는 그래서 이 메이커 페어의 세미나를 항상 신청을 해서 제가 나눈 경험들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2016년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저를 이렇게 또 마지막에 엔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메이커 활동을 꽤 오래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메이커가 몇 살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메이커는 몇 살이어야 돼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어리다고 메이커가 못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이 많아야 메이커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린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다은쌤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만들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아니죠. 왜 여자는 구경을 해야 되죠? 여자 역시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만들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요. 만들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뿐이지 남자니까 더 잘 만들기를 잘하는 거 그런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메이커 페어에서도 제가 아쉬움에 토로하면서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메이커 페어를 홍보하는 사진 10장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10장 중에 단 한 장만, 그것도 어린아이, 여자아이만 사진이었고요. 모두 다 남성 중심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년 해마다 여성 메이커 참가자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 참가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다는 거 어떤 성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누구만의 만들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커가 만드는 거는 어려워야 하나요? 메이커가 만드는 거는 꼭 좋은 새로운 기술을 써야 하나요? 제가 물론 3D 프린터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냥 3D 프린터가 좋아서 하는 거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메이커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기술도 난이도도 메이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구경해 보셨겠지만 꼭 뭔가 팔아야 될까요? 꼭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메이커 페어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세계의 다양한 메이커들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바라봤던, 그리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 능동적인 학습자,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제가 봤던 메이커들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메이커는 그냥 정말 만들기 자체가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팔아요? 안 파는데요? 왜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왜 만들어요? 시간 많아요? 라고 말이죠.
사실 지금은요 너무나도 많은 물건을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꼭 뭔가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사람들이 손으로 힘들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요리에 빗대어서 메이크업 문화를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본 기억이 있다면 웬만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 화려한 음식 다 팔아요. 근데도 정성 들여서 뭔가 재료도 사보고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보고서 같이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느껴봤다면 왜 메이커들이 굳이 팔지 않아도 나의 손을 직접 움직여서 뭔가 만드는 거를 즐거워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게 될 거예요. 꼭 가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메이커는 즐거움이라는 가치, 손으로 만지는 무엇의 가치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기가 쉬워졌다고 해서 절대로 판매가 쉬워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물건 그냥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물건 사실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물건을 잘 만든다고 해서 잘 팔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을 줘서 더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 만들기가 쉬워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좋아졌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다양해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들기가 쉬워졌다고 해서 그거를 판매하기 쉬워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이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된장찌개 가게를 차려야 하는 건가요? 선택이에요. 메이커에게 창업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원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강요하거나 왜 안 파냐 식으로 창업해야지 라는 식으로 필수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메이커들에게 물어보면요. 이거 왜 만드세요? 하면은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제 취미예요. 뭔가 보람을 느껴요. 실험하고 싶어요. 기타 등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메이커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실 강사 활동이거든요.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메이커로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제가 직업을 메이커로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메이커들도요, 자기가 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과 메이커 활동을 하는 것과 구분 짓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메이커 페어 다니면서 재밌었던 이제 작품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국에서 만났던 부부세요. 시니어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근데 이 할머니가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게 빨래집게인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빨래집게, 그러니까 손이 하나가 없어서 빨래를 넣을 때 너무 불편해서 빨래를 양쪽으로 찝을 수 있게 붙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담하지 않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가 옆집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면서 이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저 무다가 나이가 어때서, 난이도가 어때서 그냥 만든 거 와서 보여주는 저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올해 미국에서 만났던 놀만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 지구에서 하는 우주여행으로 바꿨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뭐 머큐리, 마스, 알스, 비너스 이 단어들 우리 어디서 들었죠? 우주 행성을 뜻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구글 지도에다가 우주 행성을 다 뜻하는 단어를 친대요. 비너스, 마스. 그러면 그 단어가 쓰는 지역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구글 지도에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미국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했던 여기에 뭐였었냐면 너도 너가 좋아하는 서브젝트, 너가 좋아하는 주제 하나 골라서 너만의 즐거운 방학을 보내봐 라고 전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에 남기도 했었고 이 아이는 스케이트보드에다가 드릴을 달아서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전혀 신선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른들이 관심 가지지 않아요. 저 또래 아이들이 가서 관심을 가져요. 이거 뭐냐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TV에서 보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연예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막 비벼대면서 불을 피던데 정말 그렇게 힘들까? 해봐야죠. 아무리 영상으로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가 직접 해본 거와 아닌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 피우는 워크숍이 있는데 거의 못 피워요. 정말로. 아, 그리고 이거는 저로서도 저한테 생각을 깨게 만들었던 건데, 단어를 굉장히 짧게 짧게 잘라놓고 나서요,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단어를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시를 지어봐 라는 시 메이킹을 하고 있었던 부스예요. 굉장히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나 역시도 뭔가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메이커구나, 나도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었네? 라고 반성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메이킹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뜨개질로 눈알을 만들었어요. 눈알. 그리고 눈알을 나무에다 붙여놔요. 작품명이 나무가 널 쳐다보고 있어 인데요. 이 나무 굉장히 2017년 작품인가 그래요. 굉장히 인기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줄 서서 이 나무랑 셀카 찍어봐요. 재밌다고. 네. 그리고 풍선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오는, 네, 이런 메이커도 있었고, 재료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전시를 꼭 책상 위에 뭔가를 올려놔야 돼? 라는 것도 깨는 거예요. 누워서 보는 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LED 패널을 위에다 붙여놓고 전시를 누워서 감상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도면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레고 블록이 되게 컬러풀한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첫날 관람객이 와서 아무거나 만들고, 근데 유독 파란색만 골라서 만들고 가요. 그걸 또 누가 또 따라해요. 누가 또 따라해요.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됐는데 파란색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역시 멋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셀카를 찍어가죠. 엄마와 딸이 이렇게 뭔가 케이크나 쿠키, 요리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성 역할도 없는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남자아이가 바느질이나 남자아이가 재봉틀 배우는 거 정말 쉽게 볼 수 있고요. 여자아이가 못질을 한다거나 여자아이가 전동 드릴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본 이런 워크숍들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해외 메이커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도 성별도 난이도도 기술도 사실 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이 다른 거를 서로 존중해주면 되거든요. 너는 조그만 거 쓰니까 별로야. 너는 기술을 안 써. 이게 아니라, 아, 너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나와서 같은 행사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메이커는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이커 하면은 유독 한국에서는 굉장히 뭔가 만들기 손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메이커가 만들기 천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뭔가를 배워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들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만들면서 배울 수 있을까? 뭔가 먼저 배워야 나는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아이들을 보면 만들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유독 배워야 만드는 어른들로 키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메이커가 직접 뭔가를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한적으로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실패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해진 목표가 딱 뚜렷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해볼까? 라는 마음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자꾸 해보고, 재밌네? 이것도 해볼까? 해보고 하는 이런 두드림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메이크업 헤어를 만든 데일도어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죠. 이 우리가 있는 이 메이크업 헤어를 처음 미국에서 시작하게 만든 할아버지입니다. 이 데일도어티가 메이커를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커는 비기너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기너라는 건요, 배워보겠다,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해보겠다, 나도 뭔가 도전해보겠다 라는 저런 비기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능동적인 학습자의 태도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교육적 이슈로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미래가 이제 끊임없이 뭔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변화를 겪을 텐데요. 그러면 그 변화를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학자들도 미래 예측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적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응하려면 능동적인 학습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이런 거 못 해요. 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언제 이거 다시 시작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일로 50대, 60대, 100세까지 해서 돈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보거나 새로운 걸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마음가짐, 아, 나도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메이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메이커는 공유하면서 뭔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유에는요, 과정과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공유와 공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결과물의 사진만 찰칵 찍어서 올리는 건 사실 공개예요. 나 이거 했지롱 이거거든요. 근데 공유는요, 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잘 안 됐어요. 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안 돼서 이렇게 뭐 바꿔봤어요.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안에 이야기들, 내가 해봤던 시도들이 놓아져 있는 게 저는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공유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공유를 하면 뭐 자기 소스 코드 정도는 공개를 해야, 뭐 새로 개발한 뭐 이런 거 정도 해야 공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유독 가끔 계시던데, 이게 임재준 학생이 작년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해외 이제 3D 프린터를 샀는데 거기에 110V와 220V가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110V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220V 연결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터졌죠. 이 터진 걸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저 이렇게 했는데 위험할 뻔했으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코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올려주시면 돼요. 저 그래서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한번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참 재미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영감 주고받고 계시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꼭 똑같이 만들지 않잖아요. 뭐 요리할 때도 똑같잖아요. 요리 방법 보고 그거 똑같이 따라하지 않잖아요. 청양고추를 조금 더 썰어서 넣는 것처럼 그 안에서 또 나만의 방법으로 조금씩 재탄생이 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만기하는 지식보다는 사실 컴퓨터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컴퓨터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 정보가 내가 찾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2020년을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더 힘든 세상 같아요. 웬만한 아이디어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비슷한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나만의 특허를 걸어서 버리고, 아니면 묶어버리기보다는 100% 새로운 거 만들기가 너무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 안에서 같이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만들기 잘하는 애들 키우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방에서 만들기 진짜 잘해요. 근데 방 안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아이 키우겠다고 메이크업 교육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메이커 교육을 하게, 메이커에 관련된 정보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DIT, Do It Together 또는 Social Maker, Social Thinker라고 하는 이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참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거라도 주의하세요 라고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자체가, 메이커 문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봤을 때는 3D 프린터가 새로워 보일 수 있고 레이저 커터가 새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옛날부터 거의 1980년대부터 이미 개발된 기계란 말이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기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문화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로, 운동으로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메이커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나눠드린 거고요. 메이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실 정의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어요. 메이커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제품 개발 안 하면 다 메이커 아니에요? 무언가를 정의를 잘못 내려보면 마치 이분법적인 사고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처럼 편을 갈라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제 생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정의하는 메이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여러분도 나는 어떤 메이커로서 어떤 활동을 계속 진행해 볼까라는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로 마무리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은 이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요, 뭐라고 번역하세요? 놀다라고 번역하죠. 맞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사람들은 이 플레이를 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의 반대말은 뭘까요? 플레이의 반대말, 놀다의 반대말. 네, 이래야죠. 공부해야죠. 왜 놀고 있니? 이래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 우리 특히 한국의 정서에서는 일하고 공부하지 않고 놀면 죄책감이 들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근데 저 되게 재미난 거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외국에서는 이 플레이를요, 즐기다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즐기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울한 거예요. 즐기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즐거움 역시 우리가 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드는 것 자체가 꼭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도, 꼭 대단한 거 만들지 않아도 내가 즐거웠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웠다면 저는 그게 메이커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남은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가까운 미래가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그 드릴이 그냥 그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키보드 바퀴에다가 그냥 드릴을 같이 묶어놔가지고 드릴을 하면 마치 이제 전자동 보드처럼 잉 하고 가는 보드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옷에 달고 있는 이 배지들은 제가 이제 메이크업 페어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모은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손님이 그런 전반적인 뭐 아무거나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생각하는데 박사님이 네. 뭐 하는 거하고 국가 시체하고 좀 다르지 않나. 뭐 이제 국가는 국가의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원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기술 중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새로운 뭐 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창업하는 그런 걸로 뭔가 푸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만약에 일이 잘 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그거는 좋죠. 하지만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린 친구들서부터 지금서부터 굳이 창업하는 걸 알아야 될까라는 게 이제 저의 퀘스천이기도 하고요. 네. 아, 저 어떻게 해서 발을 담그게 됐냐고요? 이 서울 메이크업페어는 2014년에 처음 왔는데 지금도 참가하고 있는 디노라고 하는 팀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팀이 처음 이 메이크업페어를 참여하면서 메이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제가 만들기 자체는 원래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막 휘어리처럼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네. 아무것도 터치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유치원의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칭찬해줘. 잘했다고. 그래서 유치원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를 오히려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뭐랄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은 그 학생의 자기 표현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존중해 주려고 하고 저도 칭찬을 많이 해 주려고 하죠.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책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하지 않아요. 네, 작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재원을 받아서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메이커 교육 실천 멤버들과 작성한 책인데요. 바로 검색하시면 PDF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치시든 구글에 치시든 바로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메이커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문화 같은 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문화가 이제 해커 문화에서 발단되는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뭐 진짜 시민들이 어떻게 메이커 교육을 할까라는 고민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이 책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